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란 말입니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은 책 제목입니다.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지난 4월 달에 나온 책인데 벌써 14쇄를 찍었습니다. 발행부수로는 12만 부를 웃돈다고 하네요. 일러스트레이션도 그리고 회사원이기도 했던 어떤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밖에 나와서 쓴 책입니다. 저자가 올해 40살인데요. 이 사람 역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진리라고. 10분만 더 아등바등 올라가면 곧 정상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지난 40년을 살아보니 가도 가도 오르막뿐이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이제는 열심히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을 쓴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 찾으려고 고군분투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청년들이 바로 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에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10%쯤 됩니다. 좀 더 높게 올라갈 때도 있고 그 아래로 고개를 살짝 숙일 때도 있는데 아무튼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19살부터 29살까지 이런 청년들이 서울시에만 약 144만 명쯤 되는데 그중에서 50만 명 정도가 미취업 상태에 있거나 고용을 했는데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서울시가 매달 50만 원씩 청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현금을 그냥 주는 겁니다. 50만 원. 당신 직업 없어? 50만 원. 일자리가 불안정해? 50만 원.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청년들의 정신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가 있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서울시는 우리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게. 구직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들여다볼게. 이러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이 우리 청년들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에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아등바등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제부터 대충 살자. 뭐 노력한다고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을 나눠주고 있으니 그냥 대충 살자. 그런데 이게 무슨 책이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니 이게 바로 내 얘기로구나. 그래서 이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청년들을 세 글자로 줄여서 공시생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누구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보도 매체에 따라서 44만 명쯤 보는 매체도 있고 5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꿈을 물어보면은 과학자가 되겠다,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 이런 대답보다는 나도 공무원이 될래요? 이런 대답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청년들은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 신의 직장, 대충 살아도 날마다 행복한 직장, 그것이 바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다른 민간기업에 다니는 청년 10명 중에 7명은 공무원으로 인생 열차를 갈아타볼까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 대한민국 말고 또 있을까요? 이 청년들이 지금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 책에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열정을 가지라고 강요를 하고 때로는 그 열정을 약점 삼아서 이용하고 착취하기도 하니 그 열정을 함부로 드러내는 일은 위험하다. 그런 세상이라면 차라리 열정이 없는 편이 나은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도 그 책은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도 생전에 열정이 내 가슴속 웅덩이에 고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도 했습니다. 어떤 정권이 현금을 살포하듯이 나눠주고 세금으로 잠시라도 채용을 해서 눈가림을 하겠지만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청년을 위한다는 말과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과실을 따가고 더 성장할 기회를 오히려 없애버린다는 것, 이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 젊은이에게 이마에 땀을 흘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현금을 나눠주고 잠시 달달한 일자리를 구하는 척 해주고 묻지마 복지의 폭을 자꾸 확대하다 보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책 제목을 오해를 하면서 맥이 탁 풀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불타오르는 삶의 의지를 젊은 나이에서부터 이미 접어버리고 해먹에 누워서 온종일 낮잠에 흔들리는 나무늘보처럼 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정권이 실패하면 경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칫 30년 뒤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의 기풍까지 해칠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